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손꼽아 기다리시는 시가 있는 금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보이십니까? 왼쪽은 화엄사의 풍경이고요. 오른쪽은 송광사 한 구석기입니다.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단풍이 절정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지리산의 시인 또는 은둔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박남준의 시집 그 아저씨네 간이 휴게실 아래 몇 편 읽으면서 이 시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설문조사라는 시입니다. 이 시집이 간행된 게 2010년입니다. 시인이 1957년생이니까 당시 나이가 우리 나이로 54이었네요. 이 54인데 혼자 살았던 모양이죠. 면사무소에서 독거노인 설문조사를 나온 모양입니다.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요? 우리는 시인들이 힘겹게 고통스럽게 길어올린 언어를 즐기고 또 누리면서도 시인의 삶에 얼룩진 내면 풍경들은 잘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자, 우리 박남준 시인의 경우는 어떤지 한번 보시죠. 설문조사를 나온 이 면사무소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로 하는 그 사람과 시인의 대화입니다. 독거노인 설문조사. 우울증은 없는가요? 너무 행복해서 탈이네요. 충치, 틀니를 하셨는지 잘 씹어 먹어요. 담배는 하루에 몇 개비 피워요? 갑으로 물어보세요. 갑으로는 문항이 없는데요. 그럼 10개비 이상? 약주는 하셔요? 술은 몇 잔 정도? 몇 병으로 물어봐요. 최근에 병원에 가신 적이 있는가? 생활은 어떻게 하시나? 생활보호 대상자는 아니신가? 시인이에요, 시인. 인기척에 나가보니 웬 아주머니 하는 말 군 보건소에서 나왔는데 독거라는 말끝을 자르며 독거노인 조사요. 아니 옆집도 있고 아랫집도 있는데 그랬더니 그분들은 함께 사시잖아요. 우리 나이 54 사고로 다친 무릎이 쑤시고 절뚝거리며 치통이 자주 양수 쌍쌍 겸장으로 관자놀이 편두통을 잽, 훅, 어퍼컷, 카운트 펀치를 휘두른다. 온갖 잡문을 써서 꾹꾹 눌러 담은 월수 30, 30, 한 시인의 경제가 싹 벗겨져 들통나는 설문조사 당하는 날. 네, 이 설문조사 당하는 심사가 편치 않았던 모양이죠. 온갖 잡문을 써서 꾹꾹 눌러 담은 월수 30, 한 시인의 경제가 싹 벗겨져 들통나는 설문조사 당한다. 많은 시인들이 경제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죠. 제가 아는 몇몇 시인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사라고는 많이 권치 않는데 시집들, 좋은 시집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소개시켜드린 시집들은 한 권씩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참 오랫동안 우리의 영혼의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요? 동시에 시인들의 삶도 조금은 우리가 다독거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시집 한 권이 8,000원입니다. 공차 한 잔, 이 별다방 커피 한 잔에는 거리낌 없이 돈을 쓰면서 시집 한 권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시인의 가난한 살림살이가 눈앞에 서운합니다. 독거노인 설문조사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 볼까요? 놀라워라입니다. 이 시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이 시집을 골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놀라워라. 뭐가 놀라운지 보겠습니다. 놀라워라. 낙엽 하나 땅에 떨어졌다. 어떤 나비의 애벌레에 몸을 내주었나. 삭은 뼈처럼
드러난 인맥들 방울방울 이슬을 매달아 햇빛을 굴린다. 그 모습 열반한 선승의 살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몸의 어느 구석에 생기가 남아있었던가 가을볕에 뒤척이다 발끝부터 토르르륵 동그랗게 말았다. 번데기 같다. 가지에서 떨어져 허공을 부유하다 나비를 꿈꾸었는가 놀라워라 저 낙엽. 아, 놀라운 시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낙엽이 떨어졌는데요. 몸의 어느 구석에 생기가 남아있었던가 싶었는데 가을볕에 뒤척이다 발끝부터 토르르륵 동그랗게 말았다 싶었는데 보니까 번데기 같다는 거예요. 가지에서 떨어져 허공을 부유하다 나비를 꿈꾸었는가 놀라워라 저 낙엽. 낙엽을 감고 있는 어떤 벌레를 본 모양이죠. 네, 낙엽은 또 이렇게 어느 이 벌레에게 이 몸을 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낙엽을 보면서 한 생명의 순환을 읽기도 하고요. 또 다가올 벌거벗은 계절을 떠올리기도 하죠. 다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떠나야 할 시간이 바로 낙엽지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놀라워라. 정말 놀랍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워라. 낙엽 하나 땅에 떨어졌다. 어떤 나비의 애벌레에 몸을 주었나. 삭은 뼈처럼 드러난 인맥들 방울방울 이슬을 매달아 햇빛을 굴린다. 그 모습 열반한 선승의 살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몸의 어느 구석에 생기가 남아있었던가 가을볕에 뒤척이다 발끝부터 토르르륵 동그랗게 말았다 번데기 같다. 가지에서 떨어져 허공을 부유하다 나비를 꿈꾸었는가 놀라워라 저 낙엽. 낙엽이 나비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나비의 애벌레가 낙엽에 깃들 수도 있었겠네요. 네, 이 낙엽이 치고 나면은 빈들판에 또 첫눈이 내리기도 하겠죠. 첫눈과 빈들녘 함께 보시죠. 첫눈과 빈들녘 빈들녘 바라본다. 오래도록 앉아있거나 혹은 서성거리듯 걷는다. 거기 도단하는 소리, 아지랑이 피어오르고 연둣빛 물들이는 봄날의 노래가 있다. 습기들의 장마와 무서운 햇살과 뜨거운 사랑 훅훅거리던 여름 거친 숨소리가 있다. 땀 흘려온 것들이 고요히 익어가는 시간, 대지를 금빛 경이로 물들이며 겸손한 알곡들이 세상의 생명들에게 경배하는 가을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 빈들녘 어찌 엎드려 절하지 않겠는가. 한 그루 나무가 태어나 살아서는 지친 이들을 쉬게 하는 시원한 그늘과 향기로운 열매, 바람과 새들의 노래뿐일까. 아낌없이 온몸 다 내어주는 나무처럼 남김없이 비워낸 빈들판에 들녘에 그 수고로운 시간 알고 있다는 듯 첫눈을 뿌린다. 소복소복 하얀 눈, 산에도 들에도 저 마른 풀꽃 위에도 이 겨울 쓸쓸한 것들 조금은 따뜻해지라고. 모든 걸 기르고 모든 걸 내어준 빈들녘 조금은 따뜻하라고 흰눈이 내린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네, 포근하고 따뜻한 시죠. 어렵지 않으면서도 쉽게 읽힙니다. 이런 시는 산책하시면서 몇 번 읽으시면서 외우세요. 그러면 고수도 안 치셔도 됩니다. 요양병원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가장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이 고수도이랍니다. 고스톱하고 노래방이래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휠체어를 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먼 길을 온다고 하네요. 시집을 한 권씩 드리고
이런 시들을 읽으셔도 좋으련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가 있는 금요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이런 시들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래방 안 가시고 고스톱 안 하셔도 병 걱정하지 할 이유가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죠? 네, 첫눈과 빈들력, 사람 사는 풍경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의 모습도 그렇고요. 가을, 지리산, 인연에 대하여 한 말씀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박남준의 시집 그 아저씨네 간이 휴게실 아래에 가을과 지리산과 뭐 가을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사찰, 그리고 매화, 강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 작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가을, 지리산, 인연에 대하여 한 말씀. 저기 저 숲을 타고 스며드는 갓 구운 햇살을 고요히 바라보는 것. 노을처럼 번져오는 구름바다에 몸을 싣고 옷소매를 날개 펼쳐 기염둥실 노저어 가보는 것. 흰 구절초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김치 김치 사진 찍고 있는 것. 그리하여 물봉숭아 꽃씨가 간지럼 밥을 끝내 참지 못하고 까르르르 세상을 향해 웃음보를 터뜨리는 것. 바람은 춤추고 우주는 반짝인다. 지금 여기 당신과 나 마주앉아 눈동자의 눈부처를 새기는 것. 비로소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인연은 그런 것이다. 나무들이 초록의 몸속에서 붉고 노란 물레의실을 이윽고 뽑아내는 것. 뚜벅뚜벅 그 잎새들 내 안에 들어와 꾹꾹 손도장을 눌러주는 것이다. 아니다. 다 쓸데없는 말이다. 한마디로 인연이란 만나는 일이다. 기쁨과 고통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물들어간다는 뜻이다. 네, 가을과 지리산의 풍경 그리고 인연과 사랑의 노래네요. 제가 설명을 덧붙이는 게 민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행간과 여백들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지리산, 인연에 대하여 한 말씀. 지리산 가실 길이 있으면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복효근 시인의 시집과 오늘 소개해드리는 박남준 시인의 시집 가방에 넣고 가보시죠. 지리산에서 읽는 이 시편들은 더욱 각별하게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옛날의 단방약이라는 시 보시죠. 단방약은 단방에 듣는 약이라는 뜻인가 봐요. 엄마 손은 약손이다 또는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기억나십니까? 저도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근데 지금은 배를 문질러줄 사람이 가까이 있지 않죠.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네, 옛날의 단방약 추억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시죠. 네, 요즘 추억 돋는다는 말을 쓰던데 예쁜 말 같아요. 추억이 돋아오른다. 추억을 돋게 하는 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의 단방약 까마득히 잊혀진 손바닥 하나가 내 배를 쓰다듬는다. 그래, 그때도 이만큼 불렀을 거야. 옛날 옛적에 갓날 간적에 바람에 떨어진 설익은 풋것들 허기로 채워넣다가 아이고 배야 아이고 떼굴떼굴 방바닥을 굴러다녔단가. 배가 아프지 않아도 마시고 싶던 메이드인 원조 콜라 가스명수나 새콤 달짝 졸여놓은 매실조림이 조림이 어디 있을리야. 어머니는 넓적한 돌을 가져와 아궁이에 불을 굽는데 할머니는 비바람에 삭고 마디 굵은 대나무 고왔던 것들 다 빠져나가 구멍숭숭 얼기얼기 거친 수세미 손으로 리베는 똥배 내 손은 약손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쓱쓱 똥배를 쓰다듬었지. 즉석의 단방약 할머니의 약손 까마득히 잊혀진 손바닥 하나가 내 배를 쓰다듬는다.
네 배는 똥배, 내 손은 약속. 노동을 잃고 튀어나온 중년의 아랫배. 튀어나온 중년의 아랫배를 할머니가 쓰다듬어 주는 그 상상을 환각처럼 보는 것 같습니다. 옛날의 단방장. 여러분도 이런 기억 또는 추억 있으시죠? 저는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작품 보겠습니다. 이 4대강을 파헤치고 싶어서 안달했던 자가 긴 유배의 길을 떠났습니다. 큰 소리를 치면서. 아, 정말 염치나 윤리감각은 쌈싸드셨나봐요. 그야말로. 그게 우리 지도층들의 심각한 문제긴 한데, 반성이나 성찰 능력이 없다는 것. 우리의 유구한 전통적인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박남준 시인은 이 4대강과 관련해서 많은 수고를 했었죠. 네, 이런 시를 남기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생명이 강해야 한다. 4대강을 떠올리면서 이거 보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낭독으로만 즐겨주시죠. 생명에 강요해야 한다. 이 야마는 어디에서 왔나? 이제 손짓하는 강 언덕에 서서 바람에 춤을 추던 억세며 갈대밭들 흔적도 없어질 것이다. 하늘거리며 푸른 숨을 쉬던 강물 속 물풀들은 숨이 막혀 사라지고 금모래 은모래는 옛날의 기억으로만 쓸쓸하게 남을 것이다. 제 두루미와 큰 기러기와 하늘을 비상하는 가창오리 새들 새떼들은 어디 그 어디로 떠날 것인가. 모래무지와 쉬리와 흰 수마자와 저기 맑은 조약돌과 모래톱에 산란에 몸풀던 물고기들에게 어떤 희망이라는 내일이 찾아올까. 주검이 되어 떠다닐 것이다. 어쩌자는 것이냐. 누가 대체 이토록 잔인한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냐. 산 허리를 잘라 철조망을 치고 이쪽과 저쪽 앞산과 옆산을 뒷산과 그 앞강을 생명의 이동 통로를 막아버린 거미줄 같은 도로망과 죽음의 갯벌 새만금으로도 정녕 모자란단 말이냐. 뉘우칠 줄 모르는 것이냐. 4대강을 파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냐. 모든 경제가 파탄될 것이란 말이냐. 산을 뚫고 들판을 자르며 강바닥을 파헤쳐 이 나라를 온통 재앙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창조적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냐. 갈대숲과 모래사장이 있는 강길을 따라 걸었다. 그 풍경으로 인해 즐거웠으나 미안해 미안해요. 마음이 편치 않았다. 걸음걸음마다 새들이 인기척에 놀라 날아올랐기 때문이다. 먹이를 먹거나 햇살에 몸을 말리며 단잠 꾸벅이는 새들의 안방을 방해했다 여겼기 때문이다. 갈대숲과 모래사장을 없애고 콘크리트 성벽으로 높이 쌓아올려 분단한 강길을 따라 걷는다. 풍경은 삭막했으나 미안한 마음 잃지 않았다. 날아오를 새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강가로는 새들이 찾아오지도 깃들어 살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안 된다. 이렇게는 안 된다. 너희가 무슨 오만한 권리가 있어 강물을 사리사욕으로 바꾼다는 말이냐. 4대강은 악몽이어야 한다. 잠 깨고 나면 다시 새들이 날고 알록달록 조약돌을 간지르는 맑은 물결이 찰랑거리며 은빛 모래밭과 갈대들이 너울거리는 평화와 고요한 아침으로 맞이해야 할 한바탕 악몽이어야 한다. 수많은 수중보와 간문으로 막혀 가두어진 채 썩어가는 강이 아니라 작은 물고기들이 반짝이는 자맥질을 하며 흐르는 숨쉬는 강이어야 한다. 생명의 강이어야 한다. 탐욕과 무지몽매와 기만으로 뒤덮여 죽어가는 강이 아니라 살아 함께 춤추는 푸른 강이어야 한다. 생명의 강이어야 한다. 이 생명의 강이어야 할 4대강이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은 거대한 사기 집단에 의해서 이 난도질을 당했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 땅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시인들의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걸 하는 생각입니다.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쏟아지는 광맥과 같았겠죠. 강을 망치는 것이. 그 대가치고는 너무나 소소합니다. 이명박의 감옥행위 말이죠. 4대강과 방위산업 비리와 자원외교,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박남준의 시 읽으면서 MB를 다시 생각합니다. 네, 제이산의 단풍입니다. 황홀하죠. 놀라워라 라는 작품 읽으시면서 지리산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꼭 안 가셔도 좋습니다. 네. 가지에서 떨어져 허공을 부여하다 나비를 꿈꾸었는가 놀라워라 전하겸. 오늘은 박남준의 시집 그 아저씨네 간이 휴게실 아래에서 몇 작품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